近期，国家安全机关经缜密侦查，破获一起英国秘密情报局 MI6 策反我国某中央国家机关工作人员王某某、周某夫妇的重大间谍案件。중국 국가안전부가 한 중국 공무원 부부를 영국 스파이로 지목했습니다. 왕 씨가 지난 2015년 영국에서 유학하며 영국 해외정보국 MI6에 포섭됐고 중국으로 돌아온 뒤 고액의 자문료를 받으며 부인과 함께 핵심 정보를 영국에 넘겼다는 겁니다. 최근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에서 중국이 심어놓은 스파이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맞불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 영국 정부는 중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했다며 전직 의회 연구원 2명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段 시기以来，英方不停炒作所谓中国间谍案、中国网络攻击事件等，这一系列指责纯属无中生有，恶意诋毁，不可接受。하지만 최근 호주에선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을 하던 비밀 경찰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I worked for the Chinese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for 15 years. Today, it's still the darkest department of Chinese government. 유럽 국가는 물론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도 중국 간첩설이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간첩 의혹에 휩싸인 필리핀 소도시의 시장 앨리스 권은 현재 정직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